제2장 한 사나이 이야기. 약 2500년 전 우리가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삶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주변의 선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것과 반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예리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이 세상에 관한 기존의 모든 지혜롭고 경건한 설명들을 들어보았지만 오늘날의 우리처럼 그 어느 곳에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보기도 물게 지성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었기에 왜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지에 관해 긴 시를 쓰게 되었다. 그 시가 성서에 나타난 욥기이다. 토마스 카라일은 이 욥기를 가리켜 모든 세대와 언어를 통해 가장 뛰어난 시,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끝없는 문제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선언이며, 이 같은 문학적 가치를 지닌 글은 성서 안팎을 통해 이것이 유일하다고 갈파했다. 나는 욥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이에 매혹되었고 욥기를 공부하고 읽고 또 읽었으며 몇 차례 강의를 하기도 했다. 모든 배우가 햄릿을 한번 공연해 보는 것이 소원이듯 모든 성서학자들은 욥기 주석을 한번 써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 책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는 가장 심오한 주제에 대한 진지하고 아름다운 책이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세상에서 인간들이 벌이는 온갖 죄악상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가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만큼 완벽하고 죄가 없는 사람도 없느니라. 사탄이 말했다. 물론 욥은 경건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려주신 물질적 부와 축복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그럴만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그토록 순종적인 종으로 남아있을지.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욥에게는 아무런 귀띔도 없이 하나님은 그의 집과 가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죽이셨다. 그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 매 순간이 마치 고문과도 같았다. 욥의 부인은 그에게 차라리 벌을 받아 죽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한다. 욥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현재 받는 고통보다 더한 벌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한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신앙, 즉 의로운 자에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 친구는 자녀를 잃고 종기로 고생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든 전통적인 경건한 이야기를 해준다. 재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느님이 있고 그가 선한 사람을 번성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벌주신다. 욥 자신도 이제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수없이 해왔을 터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쾌한 것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가 선한 사람을 번성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벌주신다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악해서 죽어야만 했단 말이냐? 내가 악한 사람이라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냐?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못한 일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더 험한 고통을 받아야만 하겠느냐? 친구들은 터져 나오는 그의 항변을 듣고 깜짝 놀란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벌을 주는지 일일이 설명해 주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한다. 한 친구는 이 대목에서 사실상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무시했을 때마다 그것을 적어둔 목록이라도 보여달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만도 너무 바쁜 분이어서 너에 관한 목록을 일일이 들춰보실 시간이 없다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짐작할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오직 혼돈으로 가득 찬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 논쟁은 계속된다. 욥은 결코 자신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선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 노력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다가 조그만 결점이라도 발견하면 맹렬히 달려들어 그것으로 징벌을 정당화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그토록 많은 악한 사람들이 욥만큼 끔찍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논쟁은 가열되고 분노마저 드러난다. 친구들은 말한다. 욥, 너는 정말 우리를 바보로 아는구나. 너는 네가 우리만큼 경건하고 종교적인 듯 말하는구나. 그러나 보다시피 너는 생전 처음 시련이라는 것을 당하자마자 네 종교를 내팽개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조급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말은 인간은 누가 선하고 악한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다는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욥은 항변을 계속하고 친구들이 돌아가며 하나님을 변호하기를 세 차례 반복하고 나서 이 책은 병력 같은 절정으로 들어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엄청난 사막의 폭풍과 함께 나타나신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한다. 욥의 경우는 너무도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가 너무도 강하게 항의했기에 하나님이 몸소 땅에 내려와 그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대답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욥의 구체적인 죄상도 고통도 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욥에게 한마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네가 얼마나 아느냐고 말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가 바뀐 욥이 대답한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말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욥기는 선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 이제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하며 완벽하고 심도 있는 논의일 것이다. 그 위대함은 저자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입장에 대해서까지도 매우 철저하게 공정성을 보였다는 데 있다. 비록 그는 욥의 편에 서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 하나하나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치 욥의 발언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필했다. 그것이 이 책을 위대한 문학으로 만들었지만 반면 그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감히 세상을 움직이는 내 방식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느냐, 세상 물정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과연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일까? 아니면 단순히 당시의 전통적인 경건성을 부연 설명할 것인가? 이 책과 그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의 등장인물과 독자들이 지닐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믿음을 상정해보자. 1. 하나님은 전능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 그의 의지를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2.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함으로 사람들을 각자에게 걸맞게 취급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번성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3. 욥은 착한 사람이다. 욥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위의 세 가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시에 만족된다. 그런데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가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을 때 문제는 발생한다. 우리는 더 이상 위의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제 그것들 중 두 가지를 취하고 한 가지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공정하고 전능하다면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감수해야만 할 죄인일 것이다. 만약 욥이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만약 욥이 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며 그 고통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욥기에 나오는 논쟁들은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위 세 입장에 관한 것들이다. 욥의 친구들은 3번, 즉 욥이 선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믿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며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욥이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라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의 원래 의도는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욥과 함께 들으며 자라온 모든 종교적 격언과 신념들을 인용하며 그들은 욥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려 했다. 그들은 세상 만사가 모두 일리가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찬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는 점으로 욥을 위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점은 욥이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하다고 결론 지음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과 욥의 고통을 합리화시킬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개자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유가족이나 불행을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일 따름이다. 기분 풀게 욥,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당하는 것이야 라는 식의 말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기분을 풀어주는 메시지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다른 어떤 말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을 지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만약 욥이 무고하다면 하나님은 유죄가 된다.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완벽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욥이 선하다는 믿음을 포기하는 게 더 쉬웠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욥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객관적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주장은 어쩌면 그런 불행이 자신들이 아니고 욥에게 내려졌다는 사실에서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낌으로써 생긴 반응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일종의 당황스러운 안도감을 느낀다.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살아남게 된 군인이나 같은 반 친구가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다 들켜 혼나는 것을 보고 있는 학생. 그들은 물론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한편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당황스럽게도 울컥 치솟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론이나 헬렌을 위로하려던 친구들도 다음과 같은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나도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이렇게 그 생각을 잠재웠을 것이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다른 경우에서도 이같이 피해자를 탓함으로써 악을 그다지 비이성적이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심리 유형들을 본다. 만약 유태인들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히틀러가 그들을 죽였을 리가 없어. 만약 저 여인이 그렇게 도발적인 의상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가 덤벼들었을 리가 없어. 만약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일했다면 그들이 가난할 리가 없지. 만약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치스러운 상품들을 마구 광고해대며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물건을 훔쳤을 리 없어. 이같이 피해자를 탓하는 방식은 세상이 보이는 것만큼 나쁜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치부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삼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그것은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행운이 단순한 운수가 아니라 자기가 다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믿도록 만든다. 그것은 모든 이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단, 고통에 덧붙여 사회의 저주까지 이중으로 받아야만 하는 피해자들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접근법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욥이나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악역을 맡아가면서까지 이 세상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의사는 없었다. 그는 이성적으로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결코 어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향유하고 있는 집과 자녀, 재산과 건강을 박탈당할 정도로 그들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의사도 없었던 것이다. 욥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선함, 곧 2번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욥은 사실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공정성이나 정의라는 울타리로 가두어둘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철학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악한 사람을 벌주고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명정대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꼭 공정해야만 한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그에게 강요한다면 그가 과연 전능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는 단순히 정해진 액수의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우주적 차원의 자동 판매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고대의 어떤 현인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즐거워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의 이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말은 도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행운으로 보상을 받으리라는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도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답해주지 않는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답의 문제점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정의와 공정성을 고양시키려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그 정의와 공정성을 넘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려 한다는 것이다. 욥은 하나님의 공정성이라는 개념보다 우위에 있기에 그토록 막강하고 일반적인 규칙들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이해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딸린 모든 생명과 재산에 대해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동방의 군주처럼 묘사된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욥의 우아에서는 아무런 도덕적 가책도 없이 단지 그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기 위해 욥에게 강요하는 그리고 나중에 욥에게 아낌없이 상을 베풀어 그것을 보상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 우아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도 오랜 세대에 걸쳐 숭배되어 왔기에 마치 한 사람의 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충성심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해주는 고대의 왕들과도 같은 변덕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를 할 심판자, 하나님 자신의 입장도 들어보고 알려줄 중재자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규칙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슬프게도 인정하고 만다. 그가 빼앗으시는데 누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며 왜 이러시느냐고 항구할 수 있겠는가? 욥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욥은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는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는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한계로부터 자유롭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익명의 저자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삶의 불공정함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그의 해답은 무엇일까? 앞서 지적했듯 그가 이 책을 통해 정확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해답을 제시했는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해답을 이 책의 절정부에 나타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 단지 욥이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고 저 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욥이 그 사실을 의심한 적은 그 전에도 없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연민과 신뢰성, 공정성이지 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욥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것도 이 책 전반을 통해 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하나님은 존재하며 그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꼭 공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것이 저자가 하나님을 등장시켜가며 하려는 말의 전부라면 거기에 무슨 새로운 통찰이 있으며 하나님이 욥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면 욥은 왜 그토록 송구스러워했을까? 일부 주석가들의 의견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개개인의 안녕 이외에도 고려해야만 할 많은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우리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병이나 사업 실패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덕성과 개개인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성서의 도덕성은 하나님에게는 적절치 않은 것이며 자선, 정의,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아는 그 어느 다른 곳에서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하는 셈이 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선과 정의와 인간 존엄의 근원인 다른 그 무엇을 경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욥기의 저자가 견제하는 입장은 욥의 입장이나 그의 친구들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제안하고 싶다. 그는 욥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택하고 대신 일, 즉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전제를 포기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도 종종 나쁜 일을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보상받기를 원하지만 일을 항상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완벽히 전능하지는 않지만 선한 하나님과 완전히 선하지는 않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욥기 저자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쪽을 택한다. 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후반부인 40장 9절에서 14절까지일 것이다.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다는 거냐? 너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권세와 위엄으로 단장하고 너의 분노를 폭발시켜 보아라. 불의한 자는 짓밟아 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주리라. 네가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있으리라고 알아주겠다.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한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바르고 진실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가끔씩은 그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잔인한 사건과 혼란이 무고한 피해자를 덮치는 것을 막아내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어져 41장에 바다의 괴물인 르비아단과 하나님 사이의 전투가 묘사된다. 엄청난 노력 끝에 하나님은 그 괴물을 그물로 잡아 낚시바늘에 꿰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그 바다 괴물이 이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저자는 아마도 혼돈을 정리하고 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심지어 하나님으로서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 세상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불운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당해 마땅한 수준보다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다. 직장을 잃고 병에 걸리며 자녀들이 고통받거나 자녀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벌하려는 것은 아니다.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마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어딘가가 허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해피엔딩을 보장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를 확신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 마치 무슨 일이든 다 알고 있어서 지혜롭고 무슨 일이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강한 부모를 믿을 때 세상살이가 훨씬 더 쉬운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위로는 욥의 친구들이 믿던 종교에서 주는 위로다. 그것은 우리가 무고한 피해자를 더 이상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을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위안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런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심이 된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 때도 여전히 그는 우리 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보다 나은 취급을 받아 마땅한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우리의 불운은 그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돌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질문은 욥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날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것이다. 우리는 심판을 받거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보상이나 증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과 위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만약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많은 좋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기대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고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고아들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자로 묘사되지만 어떻게 그들이 애초부터 가난해지고 과부나 고아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도 우리의 자존심과 선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화를 낼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삶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나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본능적 연민을 하나님의 가르침, 즉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움에 처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선다는 느낌 대신 우리는 불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우리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시킬 수 있게 되면 따라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는 우리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